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바쁜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젯밤에부터 해서 이제 밤을 새고 금요일 낮에 돌아왔거든요.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좀 잤어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제 자다가 일어나면 저는 유튜브 알림부터 봅니다. 구독해놓은 채널이 워낙 많고 뭐 영상들이 뜨는 게 많기 때문에 뭐가 있나 이렇게 딱 봤는데, 추천 영상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K-POP의 대표 아이돌 그룹이죠, 트와이스의 나연, 그분이 뮤직비디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썸네일을 보니까 좀 뭔가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제가 영상을 시청을 했는데 힙합을 갖고 왔어요. 그것도 2000년대 바이브의 힙합입니다. 진짜 놀랐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지금처럼 이토록 아이돌 관련된 영상들을 만든 때가 없었거든요. 정말 요즘 제가 많이 찍습니다. 근데 그만큼 아이돌들이 요즘 힙합을 정말 많이 가져와요. 제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 채널 운영하면서 초창기에도 제가 아이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힙합을 가져오는 아이돌들에 대한 이제 영상을 만들 용의가 되어 있다는 말을 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죠. 요즘 시대가 아이돌들이 힙합을 잘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힙합은 조금 침체지만 K-POP 아이돌들에게 힙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순간이 온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트와이스라는 그룹은 알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멤버들의 이름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만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음악 장르에 있는 영역의 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와, 근데 이건 너무 강렬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채널에서는 또 처음 언급해보는 트와이스의 나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왔죠? ABCD라는 영상이 올라왔고 7시간 전에 공개된 영상인데, 뭐 지금 조회수, 뭐 댓글 반응 뭐 다 터졌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 저도 알죠. 트와이스 음악을 즐겨 듣진 않지만 대표곡들이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이거는 진짜 완전히 다른 노선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 BTS도 멤버들의 솔로 앨범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무슨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음악을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J-Hope, RM 이런 분들이 이제 힙합을 좀 딥하게 갖고 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걸 보고 참 좋아했는데, 역시 멤버들의 솔로 앨범이 나와야 뭔가 좀 제가 좋아하는 테이스트들의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한 3번 연속 봤는데 전 이거 할 얘기가 많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연의 ABCD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는 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이 세트장? 전 이것도 좀 너무 낯이 이거. 첫 소절 비트 처음 딱 들었을 때부터 느끼는 거. 자, 2000년대 밀레니엄 그 이후 힙합 R&B 좋아하던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의 음악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전 벌써 십몇 초 듣고 한 세네 명의 R&B 아티스트들이 생각이 났어요. 비욘세, 제이로, 메리 제이 블라이즈, 그리고 에이머리 이런 아티스트들이거든요. 이걸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 세트장 같은 것도 그 당시에 이제 R&B 아티스트들이 주로 이런 배경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많이 했잖아요. 심지어 저 가창법도 요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뭐 2000, 2003, 2004년 막 그때 스타일이야. 그리고 저는 이분이 강렬하게 노래 부르는 가창 방식을 하시는 분인 걸 몰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와. 와, 지금이 몇 년도지? 오. 아니, 요즘에 이런 레트로 음악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하이파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당시도 살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저 뮤직비디오 세트장 보면
전 딱 처음 생각나는 뮤직비디오가 메리 제이 블라이즈의 Love at First Sight라는 그 뮤직비디오 있죠. 맷돈맨이 피처링한 거. 그 분위기랑 좀 비슷해. 아마 그런 제가 언급한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비욘세, 제이로, 메리 제이 블라이즈, 에이머리 이런 아티스트들의 그 뮤직비디오를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 아 심지어 아웃핏도 그래. 이건 아주 계획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딱 보이면 그래. 근데 이런 음악을 소화를 하려면 가창력이 예전 스타일, 올드스쿨한 가창력, 가창 방식으로 좀 능한 사람들이 잘하는 느낌이잖아요. 요즘은 뭐 K-POP 아이돌 그룹이나 여자 R&B도 들어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싱잉 랩인데 약간 멈블 랩처럼 부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아 심지어 가사도 2000년대야. 아 이거 진짜 뱅어씨시다. 뱅어씨 될 거예요. 와, 곡 전개 방식도 굉장히 짜임새 있고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아. 랩 파트가 조금 나오잖아요. 좀 나지막하게 들어가는 거. 난 이 부분도 너무 좋더라고. 진짜 이 훅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었던 어떤 R&B들의 영감을 진짜 많이 받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건 진짜 2000년대 R&B의 약간 오마주 같은 느낌이야. 댄서들하고 같이 팀벌랜드 부츠 신는 거 보세요. 요즘 팀벌랜드 부츠가 다시 유행이잖아요. 물론 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일상화의 개념이지만 패션에 있어서는 다시 유행이 돌아왔으니까. 얼마 전에 뉴진스 하우스 리액션 비디오에서 얘기했어요. 팀벌랜드 부츠 신고 춤추는 가수들, 댄서들 진짜 존경한다고. 저게 굉장히 무거워서 저도 팀벌랜드 부츠 자주 신는데 걸음걸이가 진짜 많이 느려지거든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러고 격렬한 춤을 추니까. 야 이건 진짜. 아니 흰색 티셔츠에다가 그냥 데님 진에다가 팀벌랜드 부츠 신고 뭐 이렇게 많은 치장 하지 않고 추는데도 되게 아웃핏이 좋아 보여. 와 진짜 이거 내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좋은데? 아니 지금 노래 부르는 이 여러분들 싱잉 스타일을 잘 들어보세요. 왜 놀라는지 알 거야. 2000년대 R&B를 2024년에 가져왔어. 이게 요즘 유행하는 R&B 힙합의 느낌은 아니라서 실제로 라이브 퍼포먼스 할 때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비될 것 같아요. 여러 아티스트들이 뭐 밀레니엄 시대에 찬란했던 R&B 힙합 음악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움직임들을 전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이 ABCD라는 이 곡, 이 뮤직비디오가 가장 그 시절에 가깝게 표현을 잘한 것 같아. 새로움은 없는데 좋은 의미에서요. 좋은 의미에서 낯설지 않은 편곡과 낯설지 않은 아웃핏과 낯설지 않은 가창법을 보여줬다. 낯설지 않다고 느끼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어떤 아티스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네 명, 비욘세, 에일로, 메리 제이 블라이즈, 에이무리 정도까지 그 네 명의 어떻게 보면 R&B 디바 바이브를 여기 다 갖고 왔어.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그 당시에 당대 유행했던 R&B 디바들의 대표곡들은 항상 피처링의 래퍼를 데려왔습니다. 유명한 래퍼들을. 뭐 비욘세면 지금은 남편이 제이지를 데리고 왔고 제이로 같으면은 뭐 패블러스나 뭐 제이다키스 같은 래퍼를 데리고 왔을 수 있죠. 그리고 메이 제이 블라이즈는 유일한 단짝인 또 맷돈맨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래퍼의 피처링이 있었으면 아 이 곡은 더 끝내줬을 것 같아. 진짜로 딱 그 조합까지 딱 된다는 상상을 했을 때 이런 곡에 잘 어울리는 핫한 래퍼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너무 잘 봤습니다. 2000년대 R&B를 제가 지금까지 보고 즐긴 영상 음악들 중에 가장 똑같이 가장 근접하게 갖고 온 음악과 영상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